제가 그 프랑스 뮤지컬 그 DVD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아, 이 작품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또 그때 제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비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모차르트 역으로 캐스팅 되게 됐습니다. 네. 일단 음악적 매력은 락이랑 그리고 또 뮤지컬이랑 또 이렇게 같이 접목이 돼서 굉장히 또 공연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락 공연 같기도 하고 뮤지컬 같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. 관객들이 오시면 굉장히 또그 사운드나 이런 것들에 또 감동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게 이제 모차르트 오페라 락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일단 그 뮤지컬이랑 그 이제 그 가수로서의 또그 무대랑은 굉장히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성격이 많이 다르고,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는 이 가사를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
거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작품을 표현하는데 또 자기가 그 캐릭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들어가야 된 것 같아서 그럼 뭐 노래 가수로서는 이제 노래만 잘하고 뭐 이러면 되는 상황이지만 뮤지컬 배우로서의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우면서 더 연구하고 예 그럴 생각입니다. 뭐 다른 작품 뭐 제가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이 작품을 절대 잊을 수 없을 예,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후회 없는 그런 그 뮤지컬 공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.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고 굉장히 그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. 네.